네. 자, 이번 시간에는 3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38번 문제. 네. 1년도 7월 1일에 80만 원에 매입했고, 내용요소는 10년이다. 잔존가치는 10%죠. 증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4년도 12월 말에 65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손익 물을 때는 우리가 식을 이렇게 우리 만들자, 그죠? 지도 모양을 지도 원가 감가 누계 요걸 팔고 나면은 장부 이 장부 잔액을 얼마에 팔았다 이거죠, 그죠? 처분. 자, 요거 대입하겠습니다. 지도 원가 얼마죠? 80만 원에 샀다. 요걸 80만 원 주고 샀다가 그럼 얼마에 팔았다 그랬죠? 65만 원이잖아, 그죠? 80만 원짜리 65만 원에 팔았으면 15만 원 손해 봤죠? 손해 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감가 상각이 있었죠. 예, 그게 증액법으로 상각하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증액법. 예, 그러면은 자, 우리 증액법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다. 이거 대입하면 되죠? 취득원가는 80만 원, 잔존가치는 10%, 8만 원. 내용연수는 몇 년? 10년이잖아. 예, 그러면 얼마죠? 예, 72,000원이다, 그죠? 1년에 72,000원씩. 자, 1년에 72,000원인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1년도 7월 1일에 취득했다가, 4년도 12월 말에 팔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1년도 7일이니까 2년도 7월 1일, 3년도 7월 1일, 4년도 7일 하고 10월 말에 팔았으니까 3년 6개월 만에 팔았잖아. 그죠? 우리 시험에는 뭐 3년이면 3년, 아니면 3년 6개월 정도 나와요. 알겠죠? 6개월 하면 0.5. 3년 6개월에 0.5잖아. 그죠? 0.5. 알겠죠? 예,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3개월 나왔다, 어떻게 하면 10분을 사용하면 되죠. 이렇게. 알겠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게, 그죠? 3년 6개월이니까 3.5잖아. 이게 누계죠? 1년에 72,000원씩 3년 5개월. 아니, 3년 5개월, 3년 6개월. 3.5. 예. 그럼 이게 얼마 될까요? 3, 7, 20을 하고 하니까 25만 2천 원 나오네. 감가 누계가 25만 2천 원이다. 그죠? 그럼 이거 빼고 나면 장부 나오잖아. 그죠? 54만 8천 원. 그렇죠? 예.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받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익 받잖아. 얼마? 그죠? 10만 2천 원. 답이다. 아셨죠? 10만 2천 원. 예. 5번이 답이 되겠네. 이제 풀수 있겠죠? 그죠? 제가 풀어드리는 걸 자꾸 좀 풀으세요. 예. 자. 앞으로 제가 돌아볼게요. 예. 26번과 27번 한번 풀어볼게요. 26번과 27번. 풀어보세요. 26번. 7월 1일에 26번 문제입니다. 7월 1일에 6,200만 원의 비품을 구입했다. 200만 원의 잔존가치를 갖고 있다. 연수학계법으로 5년간 상가한다면 5년도 12월 말에 종료되는 이 회사의 감가상각이 얼마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조금 어렵네, 그죠? 예, 잘 기간을 잘 보셔야 되겠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감가상각을 물었으니까 일단은 자 보니까 우리가 연수학계법이라는 거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연수학계잖아, 그죠? 이거 묻잖아.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취득원가는 6,200만 원이다. 잔존가치는 200만 원이죠. 곱하기, 자, 연수가 몇 년입니까? 5년이네, 그죠? 5년. 1부터 5잖아. 15. 학교 15다. 자, 기간이 얼마 지났죠? 1년도. 지금 문제가 1년도 7월 1일에 시작해서 이게
2005년도 12월 말에 끝나네, 그죠? 이렇게. 그 몇 년 몇 개월이죠? 자, 1년도 지금 우리 손가락으로 하세요. 어떤 분은 그냥 머릿속 하다 보면 자꾸 잘못하면 놓치죠, 그죠? 저도 손가락으로 합니다. 1년도 지난 2년 7월 1일, 3년 7월 1일, 4년 7월 1일, 5년 7월 1일, 1년도 그러니까 2년 7월 1일, 3년 7월 1일, 4년 7월 1일, 5년도 7월 1일 하고 4년 6개월이네. 그죠? 4년 6개월입니다. 맞죠? 그죠? 자, 4년 6개월, 4년, 1년, 2년, 3년, 6개월이잖아. 그죠? 요 6개월입니다. 그럼 요게 2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6개월이니까 12분의 6이 되죠. 2의 12분의 6은 얼마가 된다? 1이 되잖아. 이해됩니까? 다시. 1년, 2년, 3년, 제가 잘못했네. 다시 할게요. 이게 지금 2년 7월 1일, 2년, 3년 7월 1일, 4년 7일, 5년 7일, 4년하고 6개월이네. 1, 2, 3, 4년하고 6개월이네. 1, 2, 3, 4년, 6개월이니까, 요게 6개월이다, 그죠? 12분의 6이니까. 0.5가 나오네? 1 나오네? 그죠? 그렇잖아,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이게 5, 4, 3, 2, 0.5가 되어버리네. 5, 4, 3, 2, 0.5, 14.5. 그럼 답이 나오나? 아, 이건 참, 누계잖아. 이거는 지금 제가 누계를 구했습니다. 누계는 이러면 돼요. 누계는. 지금 뭘 구합니까? 강과 산과 비를 구하잖아. 그죠? 그해. 예. 잘, 이거 이제, 연수학기법이 연도가 잘리지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게 보세요. 1년도 7월 1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1년도 7월 1일이면은, 그 다음에, 2년도 7월 1일, 그리고 3년도 7월 1일, 4년도 7월 1일, 5년도 7월 1일, 6년도 7월 1일. 이래야 5년 됩니까? 1, 2, 3, 4, 5년. 맞네, 그죠? 이렇게 5년을 해야 됩니다. 5년을 하는데, 누계는 요리고 하면 돼요. 요게 맞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누계는 다시. 자, 누계 구할 때는 4년 6개월이니까 1, 2, 3, 4 하고 요게 6개월, 요게 0.6. 만약에 3년 6개월이다 이라면은 요거 좀 어렵습니다. 저는 누계를 구합니다. 1, 2, 3년 하고 6개월, 여기서 10으로 6개 해야죠. 이렇게. 그럼 1이 나오잖아. 그죠? 5, 4, 3, 1 담아야 되죠. 그러면 13이 나오고. 만약에 2년 6개월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1, 2, 여기 6개월, 10분의 6, 1.5, 5, 4, 1.5 하니까 5, 4, 10.5 이렇게. 알겠죠? 1년 6개월 하면은 여기에다가 요거 6개월 해야 돼요. 이렇게. 2가 되네, 그죠? 7. 이게 누계입니다. 지금 요거 하는 거 제가 요래 구한 거는 모두 뭐다? 누계 구할 때 15분의 13, 15분의 10.5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계 구할 때는. 예. 근데 우리 시험에 이게 많이 나와요. 이거. 왜? 몇 년 후에 얼마에 팔았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 우리가 취득했다가 3년 6개월 후에 연수학계보로 상가하다가 이걸 처분했다 이런 시험에 대부분 그래 나와요. 강가사비 얼마냐 이렇게 잘 이건 너무 쉬우니까 쉬운데 연수학계법일 때는 이게 연도로 끊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왜 조심하는지 한번 풀어보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작부터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이건 좀 약간 어렵습니다. 보세요. 이게 1차 연도잖아, 그죠? 이게 1차,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4차, 5차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강가상각비니까 이게 15분의 5잖아, 그죠? 이게 15분의 5가 되고, 이게 15분의 4죠? 2차 연도니까, 이게 15분의 3이잖아. 이게 15분의 2죠? 이게 15분의 1이죠? 이건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금 2005년 12월 말에 종료되는 강가상각비를 물었잖아. 2005년도 12월 말 하면 요죠, 여기. 그죠? 간, 여기잖아. 이게 12월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게 2005년도 1월 1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화사비를 못 씁니다. 묻는 게. 그, 요 속에서 물었다면은 15분에 1을 하면 되는데, 요걸 물었다면 15분에 5고, 요거는 15분에 4고, 15분에 3이고, 15분에 2고, 15분에 1이 하면 되는데, 기간을 잘 보세요. 그거 보니까, 5년도 강과상비 묻잖아. 12월 말에. 그니, 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이 말이고, 그 해 연도.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게 7월 1일, 요게 가운데 요, 요 있잖아. 요게 1월 1일이잖아. 그죠? 1월 1일부터 요게 12월 말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 기간은 15분의 2가 되고, 요 6개월은 15분의 1이 되잖아. 그래서 두 번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건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해는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보세요. 자, 요거 우리가 7억 원가는 6,200만 원이다. 그죠? 2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200만 원이고, 곱하기 하고, 요거는 15분의 2 반. 그러니까 15분의 2에 요게 6개월이니까 15분의 6이 될 거고, 요렇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6,200만 원에서 잔존가치 200만 원 빼고, 이번에 요거잖아. 요 기간, 요 기간. 그죠? 요건 얼마? 15분의 1이죠. 1의 반이니까 요리 되잖아. 좀 복잡해서 이해는 되죠,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예.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6천만 원에다가 하니까 400만 원, 428하면 800만 원이고, 여기 400만 원 나오네. 요거는 6천만 원에다 4하니까 400만 원, 200만 원 나오네, 그죠? 이게 그의 강화사업비가 600만 원이 답이잖아. 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요런, 이런 모양 문제 나중에 예산 문제 가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중에서 제일 좀 까다롭네, 그죠? 예, 아셨죠? 만약에 26번 문제가 누계라면은 요겁니다. 그죠? 요렇게. 아시겠죠? 누계. 아, 요게 답이다. 강화사유를 묻다 보니까 요 중간 잘려버리잖아. 그죠? 그니, 요 기간은 15분의 2가 돼야 되고, 요 기간은 15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나누어진다. 그니, 연수학계법일 때는 기간이 나누어질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요런 문제가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우리 시험에. 한 번. 알겠죠? 그니, 요게 이제 말하면은 7월 1일 요런 식으로. 결산은 1월 1일인데,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7월 1일이라든가 뭐 9월 1일부터 다음에 9월 1일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이 원활 계산해줘야 되잖아. 그죠? 요 문제, 요런 게 조금 까다롭다. 그죠?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요건 됐고. 자, 넘어갑니다. 27번. 27번 문제. 예. A회사 제조 활동을 위하여 기계를 취득했다. 내용연수는 5년이다. 잔존가치는 5천원이고 감가상각비는 2만원이다. 연수학계법을 하고 있다면 취득원가 얼마고, 이거는 거꾸로 묻는 거잖아. 그죠? 그 취득원가가 주어지고 감가상각비를 물어야 되는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다. 그죠? 그게 얼마죠? 5천원이네. 그죠? X도 좋습니다. 빼고 곱하기, 지금 내용연수가 5년이죠. 그죠? 5년이라는 거는 1부터 5까지 더하면 되죠. 15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2003년도 감가상각비라고 그랬습니다. 1년, 2년, 3년도잖아. 그죠? 1, 2, 여기 3년도잖아. 요거, 요거. 15분의 3요 감가상각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2만 원이다. X 구해봐라. 산소 문제잖아. 그죠? 또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또, 아, 이거 참, 이거 또,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다 아시는데, 너무 오래됐잖아. 안 해보신 지 이런 문제, 그죠? 사실 뭐, 할 시간, 할 뭐, 그죠? 이런 문제를 접할 기회가 없죠. 그죠? 사실은.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예,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답을 한번 보세요. 답에 1번에 1번 10만 원 있잖아. 잘 모르는 분은 1번 요 10만 원 한번 집어여 보세요. 집어여고 계산하는 건 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 집어여고 하면 요게 나와야 되잖아. 안 나오면 틀리고. 그럼 또 2번 가봐야지. 2번에 보니까 10만 5천 원 또 집어여 보세요. 해서 나오면 답이고 안 나오면
예, 틀렸다고, 그죠? 이 답이 너무 맞는 모양이네, 그죠? 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또 11만원 또 집어여보고. 시간 좀 걸리겠네. 뭐, 할 수 없잖아. 그죠? 만약 5번이 답이다. 5번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하여튼, 이래서 하면 됩니다. 예. 답이 5개 중에 하나 답이니까. 몇만 되죠? 자, 우리는 이제 푸는 방법 한번 보세요. 옛날 해당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이거 전체를 모른다 볼게요. X다. 여다 곱하기 10원 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죠? 2만원. 여기서 나누기 이거잖아. 곱하기를 나누기로 고치잖아. 그 나누기 10원에 3인데 이걸 곱하기로 고쳐버리면 3분의 15 되죠. 그죠? 15분의 3을 우리가 곱하기를 나누기로 고치면 15분의 3분의 이게 그걸 되잖아. 15분의 3이 됐는데 다시 곱하기 고치면 3분의 15 되잖아. 그죠? 예. 그럼 이게 요래요래 곱하면은 30만 원이고 나눠주면 10만 원 나오겠네. 그죠? 그럼 자 보세요. X 마이너스 5천 원 요거 계산하니까 10만 원 나왔다. 요 답은 얼마에서 5천 원 빼니까 이거 나왔잖아. 답은 얼마? 10만 5천 원 답이죠. 아시겠죠? 그죠? 예, 요래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엔 2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2번 문제. 예, 한번 풀어보세요. 22번. 22번 문제입니다. 22번.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6천만 원이고, 잔존 가치는 500만 원이고, 내면서 10년이다. 증액법으로 상가하면은 4년 만에 장부 금액 얼마고 묻고 있네. 자, 우리가 장부라는 것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 상가 누계를 뺀 이 금액을 뭐라 부릅니까? 장부죠, 그죠? 이게 장부잖아요. 이거. 그죠? 예. 그래서 취득 원가 얼마냐? 6천만 원입니다. 요거 뺀 거 요거잖아. 자, 이때 우리가 증액법이니까 해보면 되겠네. 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내용연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요 적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빼도 관계없죠. 바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취득원가는 6천만 원. 잔존가치는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네, 그죠? 그 내용연수는 몇 년? 예, 10년이다. 10년.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죠? 5,550만 원이네. 아, 그럼 요거는 1년에 550만 원. 1년에 550만 원인데 몇 년 지나서 4년 만에 장부 잔액 얼마냐 묻습니다. 4년이 지났다, 그죠? 4년. 2,200만 원. 그럼 4년간 감가 상각한 누계가 2,200만 원이다. 그죠? 그럼 장부 얼마고 빼면 되지? 얼마? 3,800만 원. 정답.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예. 자, 이번에는 20번 문제 보세요. 20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뭐 쉬운 문제니까 바로 답 나오겠네요. 그죠? 증액법이다. 바로 할게요. 예. 취득원가 57만 원. 잔존가치 2만 원. 내용연수 몇 년? 10년. 얼마고? 증액법은 매년 똑같으니까 뭐 3년도 묻거나 4년도 묻거나 2년도나 1년도나 똑같잖아, 그죠? 증액법은. 그러면 한번 구하면 답이죠. 55만 원, 5만 5천 원 답 정답이죠. 예. 이번에 17번 문제. 17번 한번 읽어보세요. 17번.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래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 이래 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풀다가 푸시다가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차례대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순서대로 여러분들 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 이래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 풀다가 쉬운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 풀고 다시 또 쉬운 문제 이래 돌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그냥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17번 문제 보세요. 1년도 지질 검사 결과 100만 톤의 채굴 가능한 매장량을 가진 광산을 300만 원에 매입했다. 폐강후 부지는 10만 원 평가되었고
이 회사가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0만의 시세비를 지출했다. 20만 톤이 채굴되고 10만 톤이 매각되었다면 총 상가액이 얼마냐? 바로 이런 게 뭐냐? 매장량이 나오잖아. 그죠? 바로 이겁니다. 생산량 비례법. 아시겠죠? 그죠? 요거, 요거. 이건 생산 비례법 뭐냐 하면은 요만큼 매장되어 있는데, 알겠죠? 요만큼 캤다. 요 캤는 거 얼마고?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겁니다. 네. 내용이. 요게 만약에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10톤이 매장되어 있는데, 우리 예상되는 게 10톤인데, 3톤을 캤다. 얼마고 이 말이죠. 10톤의 돈이 1,000원이라면은, 3톤 얼마고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시겠죠? 요걸 이제 우리가 식을 하니까, 이렇게 했잖아. 그죠? 지득원가에서 우리가 잔존가치를 빼고 곱하기 뭐였습니까? 생산량 비례법은 총분의 실, 실총. 그죠? 이렇게. 정했잖아. 그죠? 총 10분의 3. 총 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 이거는 예상이죠. 총 예상되는 매장량, 생산량 분의 실제 채굴량. 알겠죠? 실제 생산량 이 말입니다. 이거 대입하면 되죠? 자, 바로 대입할게요. 취득원가가 300만 원이네, 그죠? 300만 원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0만 원 시설비를 지출했다. 요거는 우리 취득 시 비용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60만 원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그럼 취득원가 얼마? 360만 원이다. 여기서 잔존가치라는 거는 폐강 후, 이걸 이제 다 캐고 나서 폐강 후에 부지, 10만 원, 이게 잔존가치. 이거는 팔면은 값이 되잖아. 그죠? 10만 원 곱하기. 총 매장량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총 우리가 예상되는 매장량이 100만 톤이죠. 100만 톤이다. 얼마 생산했습니까? 생산한 게 얼마? 20만 톤이죠. 그죠? 20만 톤 생산했다. 요게 생산량. 총분의 실제. 요게 생산량 비례법에 의한 상각액을 말합니다. 총분의 실제.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350만 원에 10분의 1을 하니까 얼마죠? 70만 원 나오겠네. 요게 답이 되죠. 그죠? 그게 답. 아시겠죠? 저기에서요. 답은 얼마? 70만 원 답입니다. 근데 하나 더 조심하셔야 될 거. 이런 문제에서 하나 더 물어봅니다. 생산량 비례법에서 상각액이 얼마냐 하면은, 이건 70만 원 맞잖아. 그죠? 방금 답이 나왔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도 나와요. 판매하고 요거 얼마치, 원가 얼마고 이런 물어봐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를 물을 때는 판매량을 말합니다. 판매량. 그거 보니까 주어졌잖아. 그죠? 10만 톤이 판매됐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 중에서 10만 톤이 판매됐다. 20만 톤 중에 10만 톤. 요 20만 원이 70만 원, 10만 원 얼마? 35만 원이잖아. 알겠죠? 답입니다. 그럼 바로 하면은 여기다가 총분의 매각, 매출 팔았는 거 잃어버리면 이게 매출원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100만의 총 예정 생산량 중에서 실제 팔았는 거 10만 톤이죠. 이러잖아. 그죠? 알겠죠? 그럼 350만 원 분의 10분의 1 하니까 35만 원 나오네. 요거는 35만 원입니다. 푸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요래 물기도 해요. 매출원가.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매출원가 물을 때는 요거다. 그죠? 알겠죠? 주로 이걸 무섭니다만 요걸 물어볼 수도 있다. 예, 이러면 판매된 거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번엔, 이제 14번 한번 볼까요?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좀 자신 있죠? 자, 풀면 풀수록 자신 있잖아. 그죠? 그게 자꾸 우리가 계산 문제는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손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그 조금 우리가 이제 이 자격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부진은 좀 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은 여러분들 요거 준비를 하고, 아시죠? 그죠? 이 결과 뭡니까? 반복. 복습. 알겠죠? 조금 부지런 떨어야 되겠죠? 그죠? 조금만 하셔야 되잖아. 그래야 시험에 합격하죠? 홍시를 딱
들라하시면은 감나무에 올라가야 되잖아. 감나무에 올라가든 무슨 그죠? 감따는 그걸 가져와서 떼든 해야 되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감 홍시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하여튼 뭐 나무를 흔들든 어떤 하든 예,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조금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많이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조금은 하셔. 반복 복습만 좀 하세요. 알겠죠? 그걸 따라 오시면은 제가 강의하면서 자꾸 반복해 드릴 겁니다. 해드리고, 지금은 아까 이제 우리 이론, 이제 참 이제 이론에 이제 기본 우리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해나가는데, 요 기본 과정이 끝나고 이제 문제 풀이 가게 되면은 제가 매주 문제를 드립니다. 문제를 올려드릴 거니까, 그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문제는 또 그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재가 처음부터 끝이잖아. 그죠? 오늘 요만큼 진도 나갔습니다. 다음 주는 요거 복습하죠. 복습 시험 문제를 제가 올려드릴 거고. 그럼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잖아. 그죠?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요만큼 또 지나 나가죠. 그럼 그 다음 주 시험은 요렇게 문제를 냅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복습을 요렇게 해보셔야 시험 볼 수 있잖아. 그죠? 또 요만큼 지나 나가죠. 나오면 그 다음 주 시험은 요걸 봅니다. 시험을.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반복 공부를 하셔야 시험을 볼 수 있잖아. 그, 따라오실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7, 80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 요만큼 또 진도 나갈 때, 그 다음 주 시험은 이걸 봅니다. 그,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럼 마지막까지 오면은, 이 전체가 이제, 예? 앞뒤가 없죠? 처음에 하다 보면, 앞부분 공부하다 보면, 뒤에 가면 앞에는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앞뒤가 없습니다. 누구 말 봤더나 앞뒤가 없는 번호를 가지만 앞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오나 여기서 문제가 나오나 어디서 나오나 맨날 보던 문제가 돼버리잖아. 그죠? 옛날 문제가 아니잖아. 아 이거 오늘 봤던 거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시험 보러 가셔야 되죠. 그래 어디 우리 전 과정이 어디서 나오더라도 아 이거 바로 내가 풀어봤던 거구나 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내드릴 겁니다. 이 시험을 잃어봅니다. 시험을. 제가 이제 요 기본 수업 끝나고 나면은 문제 풀이 들어갈 때는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을 제가 보는데, 이건 알다시피 온라인 강좌다 보니까 제가 직접, 예, 우리가 오프라인 할 때는 제가 직접 자주 바로 시험을 드리고 감독을 합니다. 감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채점해버려요. 저는 답안지를 거다 가지고, 예, 바로 채점해서 바로 점수를 공개해버립니다. 그래서 1등 누구누구 몇 점, 2등 누구누구 몇 점 이런 식으로, 예, 칠판을 적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거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시고, 예, 시험은 보셔야죠. 그죠? 제가 문제 올려드리면 시험, 시간, 이래, 제한 시간 동안에 시험 풀어보시고, 답은 제가 또 풀이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참 체크해서 내 점수가 몇 점이나 하는가 계속 기록해 놓으셔야죠. 그죠? 아, 오늘 몇 점 받고 오늘 몇 점이다. 이렇게 평균해서, 그러면 몇 점 이래. 그러다 보면은 평균 뭐 70점, 80점 나오다 보면 시험에 가도 그 점수 나옵니다. 시험장에 가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니, 기본서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교재에 있는 문제를 반복해도 충분하니까 이걸 하시다가 요거 끝나고 문제 풀이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올려드릴 겁니다. 뭐 처음에는 10문제씩 하다가 조금 가서는 이제 범위가 넓어지죠? 20문제. 또 넓어진다 그러면 40문제 드릴 겁니다. 40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그래 할 겁니다. 우리 또 우리 주전무의 모든 그 우리가 요 과정이 예 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전무 강의 그 예 과정대로 예 공부를 하시면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그날 공부했던 거 따라 오시면 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조정무 영어 커리큘럼대로 하시면은,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제가 다 자꾸 뭐, 잔소리 같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보지 마세요. 강좌, 예, 뭐, 에듀윌. 그 에듀윌에 가서 강의 보고, 뭐, 어디 가서 보고 일하지 마세요. 여기서만 하면 됩니다. 조정무에서만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우리 강사들이 전부 다 에듀윌에서 강의 다 했습니다. 저도 강의했습니다. 제가 에듀윌의 그 초창기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하다가, 예.
뭐 에듀윌 강사진이 좋다 나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사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내가 하기 나름이죠. 한 사람한테서 하나를 그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틀리게 강의할 사람 없잖아,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주전부를 택했으니까 주전부 여기서 합격을 끝장을 내셔야 되지. 여기서 하다가 또 다른 데 들어보세요. 그러면 방법이 달라요. 강의하는 방법이.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 이어 들어보시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듣고 이러지 마세요. 괜히 헷갈린다 이겁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아시겠죠? 뭐 잘한다 하는 이야기 아니고 한 군데 하면은 그 방법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겁니다. 특히 회계 원리는. 다른 데 들으시는 분이 여기 와서 아, 이거 강의 내 마음에 든다 하면 여기 이제 등록했다. 여기 시작했다. 교재를 구입했으면은 이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라 이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 방법을 하나만 아셔야 되지. 이 방법 저 방법 하다 보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죠? 그렇잖아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방법이 막 헷갈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잖아, 그죠? 예,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분들이니까 잘 선택했습니다. 주전부를 잘 선택했으니까 처음부터 경제도 오래 했습니다. 오래됐고 여기 강의하신 분 다들 오랫동안 강의 왔던 분들이니까 예, 여러분들 잘 선택하셨으니까 우리 주전부를 믿고. 예, 한번 끝까지 해서 꼭 합격하시고 나중에 합격자 모임 때 한번 또 뵙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문제 예, 14번 문제죠, 그죠?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14번 문제. 네, 14번 문제네,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탁 보면 아하, 강화상가 문제구나.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에 뭐를 묻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문제 풀 때. 요령이 다 읽다 보면 시간 넘어가잖아. 그죠? 처음 딱 문제를 딱 보면, 아, 이거 강화상관 문제구나. 그리고 뭐를 묻는지 끝을 제일 먼저 첫 줄 보고 끝줄 봐봐야 돼. 첫 줄을 딱 시작하고, 요게 어디서 나왔구나. 그리고 끝에 뭐를 묻는구나. 이렇게. 중간은, 일단은 중간은 이제 문제 풀면서 보시면 되고, 묻는 건 뭡니까? 처음은 손에 묻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지도원가, 감가, 누계 계산, 요거 하면 되겠네. 빼고 나면 장부잖아, 그죠? 요걸 팔았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 숫자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다가. 얼마 주고 샀습니까? 500만원 주고 샀다. 뭘 샀다가 얼마에 팔았죠? 250만원에 팔았다. 요를 팔았잖아.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끝나버리네. 그죠? 그럼, 자, 이게 무슨 법이죠? 연수하기 법이네. 연수하기 법은, 치도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 합계. 그죠? 대답합니다. 자, 치도원가 얼마입니까? 500만원. 잔존가치 얼마죠? 예, 50만원. 곱하기. 지금, 몇 년입니까? 5년이네, 그죠? 아, 5년이니까 15 합계. 이게 15다, 그죠? 이거 누계니까, 이게 몇 년이죠? 12월 말. 1년도 2년치네. 2년 누계다, 그죠? 누계니까. 1년 2년이니까 9 누계잖아. 이게 얼마나 오죠? 270만. 이러고 여러분도 암 쓰면 되잖아, 그죠? 450만원, 15하면, 아, 요거, 요번에 3. 3, 9, 27. 응? 아시죠? 예. 그, 여기 270만원이다? 장부 얼마? 230만원. 요걸 요래 팔았네. 이익 봤네. 얼마? 20만원. 답이다. 그죠? 답이 20만원 답이다. 1번 답이 되네. 그죠? 알겠죠? 그죠?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강과 누계를 2년분 가면 이렇게 나왔죠, 그죠? 만약에 이게, 요거 구해보세요. 좀 전에 했잖아. 그죠? 똑같은 문제. 그럼 요것도 대입하라, 이거. 1번부터 대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보세요. 요 X-50만원은, 그죠? 요거 나누기 요거잖아. 요거 나누기 요건데, 그죠? 요거는 요겁니다. 270만원 나누기 15분의 9인데, 요거 곱하기로 고치면은, 예, 9분의 15 되겠죠. 반대로. 분모 문제 바뀌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얼마 나오느냐?
3 하니까 450만 원. 그죠? X 마이너스 50만 원, 450만 원이다. 그럼 요거 얼마에서 50만 원 빼기 이거 나와서 이건 얼마? 500만 원 나오잖아. 요거 치던 거 구해봐라. 요즘 최근 모양이 요거 구하라 하는 걸 계속 내다가 요즘은 보면은 요거 구해봐라 하는 게 또 많이 나와요. 예. 24의 문제가 요거 구해봐라 하는 게 몇 문제 나왔더라고. 치던 거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돼. 약간 변형시키가지고. 뭐 이거 나오나 이거 나오나 그죠? 우리는 이것만 알면은 이거 구하는 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한번 보세요. 12번 문제. 예.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예. 4년도 12월 31일 현재 예. 강가 누계가 3,400만이다. 내용에서는 10년이다. 전용지 없네 그죠? 전용법 상하고 있다. 4년이고, 예, 지도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지도원가. 예, 그러면은, 자, 이거는 우리 지도원가 X, 마이너스 잔존가치 얼마죠? 없네? 제로. 예, 내용수 몇 년? 4년. 이래 했는데, 이게 4년, 4년인데, 그죠? 예, 아니, 10년이네. 10년이다, 그죠? 10년, 10년. 10년인데, 현재 경과된 내용연수가 4년이라 그랬죠. 4년 동안에 3,400만이라 이 말입니다. 4년간. 지금 무슨 법이죠? 정액법이잖아. 그럼 1년에 매년 똑같잖아. 그죠? 3,400만 나누는 게 4에 버리면 1년에 얼마? 그렇죠. 850만 이잖아. 3,400만 나누는 게 4에 버리니까. 그죠? 850만. 이거 구하면 되잖아. X. 요거 X는 0은 필요 없으니까. 이거죠. 그죠? 10분의 X는 850만이다.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2분의 6이 얼마죠? 3이잖아. 요거 구하는 거잖아. 그죠? 곱하면 되죠? 요거 구할 때는 요거 나는 요거 하면 되고 지금 분자 구하잖아. 곱하면 되죠? 이걸 곱하면 돼. 얼마? 8,500만원. 답이죠. 그죠? 예, 답. 어? 맞죠? 어, 맞네. 그죠? 8,500만원. 알겠죠? 예, 강가 상가 문제입니다. 그죠? 예. 자, 이 정도 풀면은, 여러분들 이제, 자, 그게 8번 문제. 그건 여러분들 이제 숙제. 알겠죠? 숙제. 예, 할 수 있겠죠? 그죠? 연수학의 법으로 했을 때, 누계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래 해서 우리가 강각, 상각 문제는 이제 자신 있죠? 그죠? 자신 있죠? 예, 방구자. 다시 시작.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비례법인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거. 알겠죠? 근데 이것도 두 번씩 나왔어요. 그동안. 예. 5번에도 이거 나왔더라고. 금년에. 예. 2024년 문제가. 예. 그러니까 다 알아놔야 되죠. 그죠? 이 방법은. 예.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